꽃 좋아해요? 자, 시전에 들러 사왔다. 꽃 좋아하잖아. 너와 내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네가 약속할 때마다 꽃에 시선 두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는 것이냐? 왜 그러느냐? 어디 아픈 것이냐? 설마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찌하여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인데? 그래, 나도 그러하면 좋겠다. 아, 미안해요.
그거 시들지 않는 꽃이죠? 좋아. 진짜 꽃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향기가 안 나서 아쉬워요? 이제 안 떨어질 거예요. 나도 그 꽃 망가지는 거 싫어서요. 나야말로. 그러니까 계약 조항을 잘 봤어야죠. 워터 슬라이드 타는 게 그렇게 싫어요? 우리가 타야 되는 게 튜브 없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싫으면 라이브 방송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 탈 거예요? 방금 뭐라고? 우리 도망갈까? 도망가서 우리 둘이서 살면 어떨까?
그래야면 너와 나 친분 따위 생각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다. 어찌하여 나와 둘이 사는 것이 싫은 것이냐? 왜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할 수 있다. 나는 너와 둘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왜 이리도 모자랐어. 그래도 나는 내 신분이 원망스럽다. 우리가 같은 신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농이라도 그런 소리는 철렁한다. 그래, 나는 아무래도 소인배인가 보다.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농으로라도 듣고 싶지 않은 걸 보니. 우리가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네가 첩이 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제가 만약 장원급제를 한다면 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 사람을 첩이 아니라 처로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았다. 너와의 혼인. 그래, 조건이 있긴 하지만. 내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는 것이다. 걱정 마라. 내 반드시 장원급제 할 것이다. 설마
나를 못 믿는 것이냐? 내 너에게 어사와도 가져다 줄 것이다. 전에 네가 시들지 않는 꽃을 보고 싶어 하였지 않느냐. 어사와는 종이로 만든 꽃이라 시들지 않는다고 한다. 네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꽃이 아니냐. 조금만 기다려다오. 너에게 어사와를 씌워주며 제대로 청혼할 터이니. 뭐? 그것이... 또 농이었구나. 놀리는 것이냐? 아니, 포기하지 말아요. 도망치지 말아요. 아니, 타지 말아요. 나만 탈게. 워터 슬라이드. 꼭 누가 해야 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라이브 방송할게요. 진심. 뭐 하는데 그렇게 웃어요? 나랑요? 무슨 촬영인데? 수락했어요, 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됐어요. 촬영 자체가 싫은 건 아니에요. 괜찮아. 정말. 너랑 촬영하는 건데 내가 왜 싫겠어? 그래요. 고마워요. 너도 잘 어울려요, 정말로. 진심이에요. 내가 언제 마음에 없는 소리 한 적 있어요? 정말로 잘 어울려. 미안해요. 잠깐 뭐가 생각나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집에 갔던 것이냐? 헌데 표정이 왜...
갑자기 도망이라니 무슨 말이냐? 설마 우리 부모님이 너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거짓이지. 그럴 리 없다. 우리 집에 왜 군사가 들이닥친단 말이냐? 아버지께서 영모라니 당치도 않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 내가 가서 바로 잡아야. 송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못난 자식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별일 아니에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그것도 맞는데 더 있어요. 시험 보던 곳. 과거 시험 치르던 곳이에요, 여기. 내가 예전에 여기에서 과거 시험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시험은 잘 봤어요. 장원 급제했어. 진짜예요.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그건 고마워요. 고마웠어.
괜찮아? 촬영 다음으로 미루죠. 얼굴이 이런데 어떻게 계속 촬영한다는 거예요? 상처부터 치료하는 게 우선이에요. 대충 치료했다가 얼굴에 흉이라도 지면요. 제대로 치료 안 하면 흉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알겠어요. 내가 치료해 줄게요. 나가서 소독약이랑 연고 사올 테니까 기다려요. 제대로 치료해 달라면서요. 흉지면 안 되잖아. 최대한 안 아프게 치료할 테니까 기다려줘요. 위험하지 않겠느냐? 미안하다. 일이 되어서. 무슨 생각이냐? 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 있어!
네 뒤에 숨어만 있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의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약속 지키리라 믿네. 설마하니 자네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 영모인가? 결국은 영모를 일으킨 것인가? 전하야말로 그 자리에 계셔 마땅한 분일세. 안 돼! 아니 된다! 시간을 돌릴 수 있을까? 왜?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왜 이런 것이냐? 대체 왜? 단 한 순간도 내가 뭐라고 이런 짓을? 두렵다게 남은 나보고는 너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지 말라면서! 눈이 부시게 웃어주던 그대의 얼굴이 따뜻하게 전해지던 너의 손끝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서 너에게 닿기를 우리의 인연이 끝나지 않기를 지금의 헤어짐이 끝이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눈이 부시게 웃어주던 그대의 나는 왜 이다지도 못나고 어리석을까? 너에게 어사와도 씌워주고 멋있게 청혼하고 싶었는데 따갑지 않아요?
다행이다. 아깐 정말 놀랐어요. 또 잘못한 줄 알고 자, 다 됐어요. 또 다치면 안 돼. 절대로. 이제 촬영해야죠. 또 무슨 일 들어왔어요? 그래요. 오늘 촬영 미루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안 돼요. 꿈을 꿨어요. 나쁜 꿈. 그냥 꿈이 아니에요. 아니, 됐어요. 촬영 가요.
온통 흑백의 꿈속에서 오로지 팔만. 꿈일 뿐이야. 이번 꿈은 그건 분명 불꽃이었어. 무사해서. 괜찮아요. 이 정도는 금방 나. 알잖아요. 나 도깨비인 거. 웃으면 안 돼요? 네가 무사하니까. 아, 저 괜찮은데요. 아니, 내가 안 건 오늘 내가 다칠 거라는 것뿐이었어요. 내가 다칠 거라는 거 말고 다른 건 몰랐어요. 정확히 어떤 사고가 날지, 나 말고 누가 더 다칠지. 촬영 미루자고 한 건 혹시나 내가 다치는 거 말고 다른 일이 더 일어날까 봐 그런 거예요. 촬영장에 안 가면 내가 다칠 일이 없을 거고 그럼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게 되니까. 근데 나만 다쳐서 천만 다행이에요.
울지 말아요. 미안해하지도 말아요. 이 정도는 금방 낫는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널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칠 수 있어. 네가 무사할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다쳐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게 내 선택이에요.